Ever since you found me, we're the only thing I see. Forever and a day, it's you and me, and they can't replicate this unity. No pressure, I can see I'm watching and they try to do better. But you one in a million, you ain't average.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수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7월에 잘 쓴 템을 모아봤는데요, 하나하나씩 얼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아이템은 제가 지금도 바르고 있는 네일입니다. 지난 영상 댓글로도 네일 정보를 물어봐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롬앤 제품이고요, 무드 페블 네일 라일락 소비라는 컬러예요. 사실 롬앤 네일은 컬러감도 다양하게 출시가 돼서 사용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컬렉션이 밀크 그로서리 컬렉션입니다. 사실 롬앤 네일은 개인적으로 뭔가 저의 취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두 번 발랐을 때는 좀 시스루한 느낌이 표현이 되고, 그 이상을 덧바르면은 좀 불투명하게 잘 덮였으면 좋겠는데, 롬앤 네일은 계속 덧발라도 살짝 그 비침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이번 밀크 그로서리 컬렉션은 약간 좀 뽀얀 우윳빛? 흰기가 살짝 도는 컬러감들로 출시가 돼서 컬러를 덧발랐을 때 딱 불투명하게 덮이는 느낌이 마음에 들었고, 이번에 출시된 많은 컬러 중에서 제가 한 컬러만 진짜 추천을 드리자면 바로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라일락 소비라는 컬러예요. 뭔가 이렇게 대충 보시면은 일반적인 연보라 컬러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컬러를 자세히 보시면은 뭔가 유니콘의 뿔 컬러일 것 같은 되게 좀 사르르한 라벤더 컬러라서 일반 네일 폴리쉬에서 보기 좀 어려운 컬러감이 이번에 출시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한두 번 덧바르면 약간 시스루한 느낌으로 발리는데, 세 콧 이상 덧바르면 지금 제가 바른 것처럼 굉장히 불투명하게 컬러가 잘 덮여가지고, 제가 최근 들어서 컬러감을 좀 바꿀 만도 한데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네일 폴리쉬예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라운드 어라운드 그린티 약산성 클렌징 폼입니다. 지난번 올리브영 추천템으로도 같은 브랜드죠, 라운드 어라운드의 편백 클렌징 폼 추천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 뒤로 라운드 어라운드 클렌징 폼에 진짜 반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사용해봤는데 그 제품이 바로 요 그린티 약산성 클렌징 폼입니다. 요 라운드 어라운드를 올리브영 약산성 클렌징 폼 1위 브랜드로 만들어준 제품이 바로 요 그린티 클렌징 폼인데, 이 제품이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이 됐어요. 보통 리뉴얼 후에 이 제품 특유의 장점을 잃어버리는 제품들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라운드 어라운드는 진짜 착한 리뉴얼 그 자체예요. 기존 제품에 비해 녹차수 성분이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세안 후에도 좀 당김없이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고, 모공 속의 노폐물은 더 딥하게 세정해주기 때문에 피부에 필요한 수분은 뺏어가지 않고 보다 더 확실한 세정력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에는 땀이나 피지 분비가 좀 증가하기 때문에 좀 자극 없이 부드러운 클렌징이 가능한 제품들을 많이 찾으실 텐데, 요 그린티 약산성 폼이 딱 그런 제품이에요. 젤 타입의 제형으로 거품이 오밀조밀하게 나면서 보다 더 부드럽고 촉촉한 클렌징이 가능한데, 세안 후에 피부를 만져봤을 때도 좀 퍼석하고 건조한 느낌이 아니고 좀 촉촉한 수분감은 남겨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진짜 이 제품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약산성 폼 클렌징의 장점이 정확하게 뭔지 궁금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건강한 피부와 유사한 pH로 사용했을 때 피부에 자극감 없이 피부 균형을 잘 맞춰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특히 이 제품은 탄탄한 수분 장벽을 잘 지켜주고 유수분 밸런스를 함께 케어해주기 때문에 스킨케어 전 클렌징 단계부터 피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함께 해줄 수 있어서 더욱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봤던 모든 클렌징 폼들 중에서도 손꼽히게 순한 사용감이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민감성이신 분들은 이 제품 꼭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제가 얼마 전에 겟레디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인데, 바로 라운드 어라운드 그린티 약산성 에센스 워터입니다. 제형을 좀 보여드리면, 이 토너의 첫 느낌이 살짝 좀 미끌한데 피부에 사용했을 때 흡수가 정말 빠르고요, 이 에센스 워터라는 이름에 맞게 촉촉함이 굉장히 깊게 남는 사용감이에요. 녹차수와 민감 피부 진정에 좋은 성분들로만 꽉 채워진 토너라서 세안 후에 피부결을 정돈해주고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제품인데, 이렇게 넉넉한 400ml 용량이라서 부담없이 사용하기에도 좋고, 더운 여름에 피부가 붉어졌을 때도 화장솜에 적셔서 토너팩으로 사용하기 딱 좋죠. 그래서 그린티 클렌징 폼의 순한 사용감에 더해서 함께 수분 진정 케어를 해주기 너무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폼클렌징과 같은 라인의 에센스 로션을 구독자 10분에게 선물해드리는 이벤트도 함께 가져왔는데 댓글로 간단하게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8월 1일부터 3일까지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그린티 클렌징 폼 더블 기획을 4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 영상에서 함께 소개해드린 그린티 약산성 에센스 워터 400ml 정품 증정까지 진행되니까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폼클렌징이 다 떨어졌다, 다 썼다 하시는 분들은 3일 동안 진행되는 특별한 혜택 놓치지 마시고 구매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제가 너무너무 잘 입고 다녔던 옷을 가져왔는데 바로 블랙업에서 구매한 상의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언박싱 영상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후에 진짜 자주 입었거든요. 그때마다 이 옷 정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꼭 있었을 만큼 되게 좀 트렌디하면서도 시선을 끄는 그런 옷인 것 같아요. 이게 옷의 재질이 이렇게 망사처럼 얇고 다 비치는 소재라서 저 같은 경우도 안에 얇은 끝나시를 하나 받쳐 입고 착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사이즈가 딱히 나눠져 있지 않고 원 사이즈로 출시가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요즘 좀 살이 쪄가지고 통통한 5호 사이즈 기준의 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좀 많이 먹으면은 약간 이렇게 조금 답답함이 느껴지고 적당하게 먹으면은 좀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하더라고요. 평범하게 코디를 해도 옷 때문에 조금 더 예뻐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서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는 미니 사이즈의 가방인데 세이모온도 미니 플랜 머그백을 가져왔어요. 제가 세이모온도 가방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이 제품은 이렇게 손바닥으로 가려지는 크기감이라서 미니백이라고 하기 어려운 마이크로백에 가까운 크기감인데 이 윗부분에 탑핸들이 있고 플랩을 열어주면은 쿠션이나 카드나 립 정도를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의 가방이에요. 근데 가방 뒷부분에 이렇게 체인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크로스로 연출을 할 수 있는 가방인데 이게 짐을 많이 챙길 필요가 없는 날에 귀엽게 메고 가주면은 포인트템으로도 좋고 너무 이렇게 시선이 딱 가는 가방인 거예요. 그리고 세이모온도 가방들이 인조 가죽이라서 좀 예민하지 않게 그냥 편하게 들기에도 좋았고 코디를 할 때 액세서리처럼 착용하기 좋은 그런 마이크로백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 이 가방도 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건 예쁜 연두빛인데 컬러감이 5가지 정도로 좀 다양하게 출시가 됐거든요. 선물을 받고 나서 짐이 별로 필요 없는 날에는 무조건 이 가방을 챙겼을 정도로 너무너무 귀엽고 제가 애정하는 가방이에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제가 거의 매일매일 사용을 했던 제품인데 바로 이 제품 스타벅스랑 콜라보한 스탠리 텀블러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텀블러들이 정말 많은데 이 제품을 구매한 이후에는 이 퀸처 텀블러에만 손이 가더라고요. 그만큼 여름에 사용했을 때 얼음이 잘 녹지 않는 그런 보냉력도 마음에 들었고 실용성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텀블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빨대랑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빨대를 제거하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바로 입을 대고 마시기도 좋고 이 부분을 아예 이렇게 막아둘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아뒀다고 해도 이게 완전 밀폐되는 텀블러는 아니기 때문에 기울어지는 것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제품이긴 해요. 근데 제가 사용했던 텀블러들 중에서도 손꼽히게 얼음이 천천히 녹고 오래 보존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요즘 같은 여름에 사용하기 특히 좋은 텀블러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 제품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도 입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쯤 좀 제대로 된 텀블러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제품이 바로 이 스탠리 퀸처 텀블러입니다. 이게 사이즈도 591ml라서 벤티 사이즈가 담기는 용량이거든요. 근데도 보시면은 그렇게까지 좀 투박하고 크기감이 있다라고 안 느껴지실 거예요. 그게 이렇게 아랫부분이 살짝 오목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안정감 있게 잡고 있기도 좋고요.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고 컬러감도 특히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 제품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제가 요즘 꾸준하게 챙겨 먹고 있는 제품인데 라이블링 옐로우 클렌즈예요. 보시면 이렇게 낱개로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 제품은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물에 타먹는 홍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하루에 몇 번씩 꾸준하게 먹는 제품은 사실 이런 간편함이 정말 생명이거든요. 간편하지 않으면 까먹게 되고 잘 안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게 낱개 포장이 된 점이 저는 마음에 들었고 이게 사과 초모 식초에 레몬밤 추출 분말, 보이차 추출 분말이 함께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서 사과 식초에 레몬즙을 살짝 섞은 듯한 그런 새콤 달콤한 맛의 홍초예요. 제가 지금도 한 잔 타왔는데
이게 진짜 확실히 일반 홍초를 타먹는 것보다는 맛이 좀 더 부드럽고 딱 이렇게 찌르는 듯한 그런 신맛이 살짝 덜해요. 그리고 이런 제품은 맛뿐만 아니고 기능적으로도 효과가 좀 있어야지 먹으면서도 좀 만족도가 높잖아요. 저는 이 제품을 하루에 두 번 정도 챙겨 먹고 있는데 좀 속이 더부룩할 때 먹으면은 금방 좀 효과를 보는 것 같아서 이 제품은 제가 직접 구매해서 꾸준하게 챙겨 먹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캔들을 가져왔는데 바이레도 캔들 사프란이라는 향입니다. 이게 캔들이지만 향수처럼 이렇게 노트 분석이 다 되어 있는데 이 향을 태웠을 때는 이 캔들의 이름처럼 사프란 향이 정말 압도적으로 강하게 느껴지고요. 그 뒤로 좀 부드러운 가죽향이랑 패출리 향이 살짝 섞여 있다 정도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프란 향료가 굉장히 고급 향료라서 금이랑도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근데 향료가 좀 비싼 걸 떠나서 이 향을 맡으시면은 진짜 좀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무게감 있는, 그래서 제 방처럼 이렇게 익숙한 공간에 캔들을 태워주면은 이 공간이 주는 분위기를 확 바꿔주기 때문에 좀 새로운 공간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가지고 요즘 제가 기분 전환용으로 정말 자주 태우는 캔들이고, 저처럼 달큰하지만 느끼하지 않고 좀 묵직한 향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향입니다. 이 바이레도 캔들의 향이 좀 다양한데 집들이 선물로 보통 딥티크 캔들을 많이 선물하시잖아요. 근데 이 바이레도 캔들도 되게 이런 블랙 화이트 컬러 조합에 좀 시크한 느낌이 있어서 뭔가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오늘 영상에서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7월 달에 잘 쓴 템들을 모아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